오랜만에 집에 왔다. 오자마자 식물에 물을 줘야 한다. 식물의 흙이 말라갈 즈음 항상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. Would you get me some coconut milk for lunch? There is a mart right in front of the apartment. Right next to the Turkish mart, you know? Yeah, sure. 이웃이 보인다는 생각에 집안 마트로 향했다. 이 지역의 어떤 점이 우리를 하여금 이곳에 살게 했나요? 낼수 있는 집값의 크기? 어쩌면 터키마트가 우리 이주민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을지도. 버스 노선과 생활 반경이 겹치는 사람들. 나 예전 페인팅 선생 마르셀의 입버릇처럼. Could be. Most artists tended to come from the same social and economic class as their neighbors. 내가 이 나라에 끌고 온 것은 무엇일까? 아마 지금까지 내 작업 속 사람들의 이야기? 아마 내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. 우린 그걸 이웃이라 부르지. 내 정서적, 가치관적 기저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웃들. 이것은 모두 나의 이웃들의 이야기였다. 이것은 이곳에 와내 작업에 추가된 새로운 이웃들의 이야기다. 어찌할 줄도 모르는데 받아들이게 된 이것. 그것과 여기의 사이? 그때와 지금의 사이? 더 이상 아닌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의 사이.